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물건을 먼저 쓸 거랑 안 쓸 걸 구별 다 뺀 다음에요. 네. 여기를 좀 어느 정도 비워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. 네네네. 이거랑 이거랑 같이 좀 비워내고 네.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요 직업이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네. 함부로 도전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어렵지만 많이 배워가면서 알바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럼 구분을 좀 하죠. 예. 저희 안쪽 보니까 플라스틱 깨진 것들도 좀 있고 아, 네. 하거든요. 그런 것도 가방에서 알겠습니다. 말이 잘 안 나오네요. 조리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장갑 끼세요. 위험해요. 네네. 혹시 쓰는 거를 여기 다 올려놔도 되나요? 그쪽 테이블 올려도 될 것 같아요. 네네네. 와, 이거 엄청 상태 안 좋구나. 이건 제 생각에는 거의 매일 닦았어야 되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건. 이거 솥밥 이런 거 쓰실 거예요?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 쓰는 게 낫겠네요. 알겠습니다. 이거 네. 뺄게요 그러면. 네. 냄새 엄청나네. 여기 냄새 나죠? 네. 이게 지금 여기 밑에가 네. 다 썩은 거의 썩어 있어요. 네. 썩어서 하는 냄새가 나요. 싱크대 주변을 많이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 전자레인지가 예. 높단 말이에요? 네. 전자레인지 어떻게 쓰잖아요? 예. 혹시 전자레인지 밑으로 내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닦고 전자레인지 내릴게요. 예. 그러면 전자레인지 한번 닦고. 예.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쓸 위치는 닦고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놔버릴게요. 네네. 그럼 현수한테 술 먹다가 저를 알게 된 거예요? 예, 저 가게 때문에 네. 청소 사실 돈 좀 내고 네. 주방 청소를 막 끼고 싶다 했더니 내 친구 중에 이제 청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다 유튜브 한다 네. 공짜일걸? 이래가지고 정장이 썩었네요. 이게 위에 있으면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네. 상태 안 좋잖아요. 네. 영상 보니까 청소를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진짜 와, 청소도 공부를 하시는구나 라는 게 어디서 공부 필요해. 이게 세제가 좀 화학적인 작용도 있어가지고 네네. 기름 때는 산성이니까 네. 연기성 세제를 써야 되고 이런 원리가 좀 있어요. 그래야지 좀 잘 지워지거든요. 이런 쓰레기도 다 버릴게요. 네. 이런 것들 다 썩어 있어요, 지금. 그건, 예. 아, 원래 이 마른 거에서 자꾸 먼지가 나오나요, 이게? 예, 네, 그거, 부직포인트도 나와요. 극세사도 거의 안 나와요. 아, 그러면 극세사를 쓰는 게 맞겠죠? 네. 제가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는데. 네. 이런 건 쓰지 않아요?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이. 예. 가정으로 치면 예. 가구랑 가전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 청소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. 아, 예.
이거 여기 드시면서 하십시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드십시오.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, 진짜로. 원래 이거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띵한가요? 세제를 제가 아까 마스크 쓰라 했잖아요. 네. 그게 그런 독한 세제를 그냥 들이마신 소리로. 마스크 써야겠다. 네, 마스크 써요. 바깥에 중간중간 숨 좀 쉬고 오세요. 아니야, 아니야. 그 정도는 아니네. 할만하신가요? 예? 할만하세요? 아 예. 제 건데 열심히 해야 돼요. 아 예.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로. 아 알겠습니다.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. 네. 아 오늘 또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.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. 아니야. 에어컨이 이래가지고. 하필 에어컨이. 아니 저는 괜찮은데 전 더운 거 상관없거든요. 뭐 땀을 흘리는 건 둘째치고 뭐 참을만 해서. 예. 상관없어요. 집에 가서 맥주 먹으면 됩니다. 그럼 냄새 안 나니까 너무 좋은데요? 진짜. 그러니까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. 네, 그게 문제였나봐요. 네. 그 썩은 물 고여있어서. 주방 들어오지 마세요. 세제 뿌릴 거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임성재라고 하고요. 만담주라는 이름의 이제 한식 주점인데요. 가득 찰 만자의 이야기담 술주, 우리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술 한 잔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. 9월 11일 오픈 예정이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